그전 남자친구들이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? 아, 네.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? 손찌검 하는 친구도 있었고, 손찌검 하는 친구도 있었고, 손찌. 아, 짜증나 정말.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장난을 쳤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미쳤나 봐. 뺨. 그러니까 이게 뭐 하지 마 이런 느낌이 아니라. 아야, 운전하다 왜 그래? 이거요? 네. 그 한 분은 이제 또 환승을 하셔서. 문제가 많네. 이야, 세상에. 그 저는 뭐 남자친구가 술을 먹으러 간다고 그냥 보내주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여자 동생이랑 술을 먹는다길래. 그래? 여자 동생이랑 둘이 술 먹는다는데 거길 보내줬어요? 네, 뭐. 네. 아, 너무 쿨하다. 그리고 그 여자애랑 전화도 했어요. 그 여자애가 언니 다음에 술 한번 같이 마셔요. 그래서 아, 네 이러고. 그런데 그날 새벽에 헤어지자 그래가지고. 어머. 그러면은 그 남자분은 그 여자랑 잘 된 거네요, 그날? 네. 우와, 그래서 환승 이별한 거야? 야, 머리가 아프다, 지금 나. 그러고 잠수. 잠수? 잠수를 타신 분, 네. 너무, 그러니까 최악인 것들 상황만 겪으신 것 같아서 네. 좀. 이거 진짜 그냥 옷 벌었어. 그냥 좀 네. 짠하기도 하고. 물론 이제 다 하나씩 풀어보면은 전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좋았으니까. 근데 너무 성격이 좀 남을 좀 잘 믿으시나 봐요. 남자친구를 좀 믿는 편이죠. 아, 근데 믿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또 사귀겠어. 사실 남자친구를 안 믿으면은 제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믿으면 집착할 일도 없고 연락 안 돼도 뭐 하고 있겠거니. 이게 정신적으로 더 편하니까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.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? 잠깐만.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리콜련은 나중에는 문제가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.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겠지.